음악이 안 나오려고 보니까 멘트를 좀 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복장을 이렇게 하고 올라오니까 이상하죠? 춤추는 처용웅이라는 곡을 제가 2006년도에 음반 발표를 했습니다. 그때 멋있습니까? KBS 악단장이셨던 김근태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곡을 주시고 음반 발표를 하고 일주일 있다가 사실 이분이 작곡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춤추는 처용 다음에 제가 그 태화루 아라리오라는 곡을 또 들려드릴 텐데요. 이분의 유지를 받아서 제가 울산 12경 가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춤추는 처용이라는 노래 또 요즘 또 태화루 아라리오라는 이런 곡을 제가 발표를 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사실은 이 복장, 이거 춤추는 처용 아니면 이런 복장을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더워서 뒤질 것 같습니다. 노래 빨리 하고 내려가서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. 멋있어요. 예,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.